이렇게 나눠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 세 판으로 나누시는데, 이제 첫 번째.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됐나요? 네. 나누세요. 길게. 됐어요? 길게. 여기 뒤에가 이 폭이 요만큼 돼요? 아닐 것 같아. 뒤에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봐. 얘만큼. 그러면 얘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뒤에를 얘 하나로 말 수 있을까 만큼 잡으세요. 저희 너무 많나요? 네, 앞쪽을 더 잡으세요. 네, 우리 습관이 이어트 이어로 나눠서 그랬거든요. 그것보다 더 오버해야 되거든요. 피카는 예, 그렇죠. 뒤에가 좁아야 돼요. 이제. 됐어요? 네. 그래서 좌측에 세 판넬로 나눠서 첫 번째 판넬 12mm든 19mm든 잡아보세요. 됐어요?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안 된 사람 하나 있어요. 자, 됐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원장님 쭉 한번 훑어주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빗이 어떻게 가? 딱 이렇게 붙여봐. 됐어요? 얘는 끝까지, 아이동을 끝까지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 머리카락하고 해서 이렇게 딱, 아이동에 딱 붙이세요. 뛰지 마시고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그 모발이 마르면서, 이 부분이 마르면서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거예요. 천천히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머리카락이 아마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나요? 그래서 천천히 계속 돌려주세요. 끝까지 끝,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갈 때까지. 자, 천천히 돌리세요. 모발이 지금 두껍게 있기 때문에 젖어 있으면 그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기다려줄게요. 마네킹 머리가 다 타도 기다려줄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됐나요? 천천히. 원장님, 근육도 원장님. 네. 새색시같이 너무 잘해. 딱 각도가 잡혔어. 그냥 그러고 있어봐. 자, 우리 특징은 위에서부터 세 바퀴, 네 바퀴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밑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만 돌리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내려놓고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 글러브 안으로. 글러브 안으로, 그렇지. 계속 돌리세요. 계속. 빗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일단 끝이 다 들어가야 돼. 글러브 안으로. 오케이, 수도.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이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이렇게 딱 찝어봐봐. 그렇지. 글러브 뚜껑하고 맞물리면 안 되고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려주세요. 네,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고, 자, 손을 이 손잡이를 잡고 반바퀴만 이렇게 돌려보세요. 반바퀴 원장님 이 잡고 하니까 이거 빼고 반바퀴. 그래서 다시 찍으세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그거 다시 한번 꼭 잡으세요. 자, 다시 손잡이 반바퀴 잡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자, 빼고 돌리라고. 꼭 집어야 이제. 짚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언제 이거를 글러브를 이렇게 돌려봐봐. 돌돌돌. 꼭 잡고, 예, 얘만 돌려보세요. 회전. 그렇지. 너무 잘한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 돌리고 나면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돌리세요. 또 꼭 찍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또 돌리신 다음에 다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이제 뜨겁더라도 엄지검지를 원장이 이렇게 펼치세요. 이 아이롱에 그 이 열 면적 있죠. 이걸 해서 여기서 원장님 수분이 있어서 수분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빨리 건조해야 모발이 탄력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놀아야 돼. 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제자리로 가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빗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쭉 빼세요. 그럼 하나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원장님 봐봐요.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리치가 여기서 웨이브가 생겼죠. 네. 그럼 얘가 한 바퀴 반이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렇게 도로 감기겠죠. 네.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요게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리치가 여기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는 쪽에서 얘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살짝만 내리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조금 더 있으시면 돼요. 그랬다가 원장님 요거를 요렇게 빼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아까 기역자보단 더 예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쪽이다. 이쪽의 방향성이라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세요. 그랬다가 요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시면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포인트가 원장님 조금 더 우리 샵에 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이해되셨죠? 스파이럴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아까 우리가 아이롱을 할 때 밑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얘는 위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첫 등은 어떻게 될까?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건강하니까.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펼치시고 다시 이렇게 언제 여기까지 중간까지 이렇게 막는 거야. 다 말아봐. 중간까지 끝에까지 막 말려고 애쓰지 말고 그 상태에서 원장님 그대로 얘를 이렇게 돌려봐봐요. 돌리면서 끝까지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천천히 됐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덮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이 덮개 있어요. 덮개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쪽에서 이런 거 아니고 계속 이렇게 다려주면 되겠지 원장님. 네. 응?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원장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다 들어갔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보세요 원장님. 그렇게 해서 끈을 주고 빼면 얘가 이렇게 중화를 했을 때 이렇게 물결이 나오는 거죠. 예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예전 안 나온다고 했던 22mm가 우리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반드시 16mm나 17mm로만 하셨는데 22mm도 잘 나와요. 왜냐하면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방향성 어땠어요? 적응하셨어요? 방향성?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디지털 하고 나서도 22mm 가지고 코에서 이쪽으로 귀 밑으로 항상 그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반을 하면 자 내가 방향성을 했어.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하면 완전 방향성만 잡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면 세팅 더블로 세팅이 생긴 거야.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반을 와인딩을 했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싫어. 그러면 여기서 방향성을 딱 잡고 한번 돌리고 글러브 스와이로 빼잖아요. 그럼 더블로 에스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방법도 있는데 저는 방향성을 잡으라고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다려주라는 게 더 좋긴 좋아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자, 원장님, 아까 우리가 이렇게 더블로 뿌리 살렸죠? 네. 응? 네. 더블로 뿌리 살린 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잘 봐요, 원장님. 요거는 폭을 좀 너무 길게 잡으면 빠져요. 그러니까 원장님 적당하게 잡으세요. 덮개 보다 조금만 잡으신 다음에 22mm나 그 32mm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똑같아요. 뿌리 살리는 90도 각도. 자, 위에서 아래로 성남. 네. 얼른. 네. 잡았어요? 이거 대박이야. 자, 잡으신 다음에 잡죠? 그 다음에 살포시 놓으신 다음에 원장님, 자, 글러브 뚜껑을 90도로 이렇게 딱 돌려봐봐.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시고 덮개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꼭 찝으세요. 찝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예요. 그렇게 쭉 올려보세요. 쭉. 한 바퀴 반 정도, 두 바퀴 정도의 길이까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빗을, 자, 아이롱하고 딱 붙이신 다음에 돌려보세요. 다 와인딩 끝까지 돌리세요.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들어갔나요? 들어가면 다시 한번 덮개를 이렇게 찝어보세요. 기다려줄게요. 기다려줄게요. 다 됐나요? 머리 안 됐구나. 머리 안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자,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꼭 찝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꼭 찝고, 다시 한번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꼭 찝고,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꼭 찍고 또 반바퀴. 됐어요? 자, 두피까지 갔나요? 네. 기다려줄게요. 오, 잘하네. 어우, 잘해, 잘해. 잘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우리 도넛이 만들고 먹어야 되니까 기다리자. 우리 전주 원장님 파이팅! 자, 반바퀴씩, 그렇지. 글러브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됐어요? 우리 머리, 마네킹 머리 다 탔다. 자, 전주 원장님 기다려줍시다. 재밌어요? 네. 원장님 팔 아프면 치킨만 짚고 있어도 돼. 자, 됐어. 어우, 됐다. 우리 벌 됐다. 자, 됐고, 우리 전주만 하면 된다. 파이팅! 네. 됐죠?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꼭 짚고, 돌돌돌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또 꼭 짚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려주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렸다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옆으로 빼기 하면 이런 예쁜 도넛이가 생겨요. 아이고 잘했다 원장님. 아이고 잘했네. 또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우리 전주 원장님 벌 너무 잘했다. 저 동그란 거 봐봐. 그치? 오 예쁘다. 백령도 화이팅. 그리고 어이구 잘했다. 또 저기 원장님
저쪽에. 어이구, 어이구, 어디 보자. 우리 이쁜이, 어이구 잘했네. 파이팅!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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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하나 남았다, 여기 하나. 얼른, 얼른 빼. 그거 빼, 빨리 빼야지. 도넛이가 되지. 도넛이. 옳지, 옳지, 옳지. 아유, 잘했다. 됐다. 자,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요 앞에 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했을 때, 우리가 중화하고 나면, 요렇게 생기면서 볼륨감이 생기면서 컬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우리 피카이 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원장님들이 활용하시면,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샵에서 아마 매출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